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예, 그 나무 우드 플로어 재질, 뭐 타일 재질 이런 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특별히 별건 아닌데요. 예.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서 뭐 이런 타일들을 다운받아서 예,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원하는 게 없을 때 또는 이제 재질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패턴이 아닐 때뭐 이럴 때 이제 좀 다른 패턴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스케치업에서 네, 우선 이제 요렇게 네, 스케치업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네, 그걸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네, 포토샵으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진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그리고 싶은 그 타일의 형태를 그려야겠죠. 우드 플로어의 형태를. 이제 좀 간단한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여기다가 1200에 100짜리 예. 마루 판 하나를 예. 플로어 하나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리버스 페이스로 면 뒤집어 주시고 자, 얘를 네, 무브 버튼 눌러서 움직이면서 컨트롤 키 복사해서 여기 미드 포인트에 이렇게 찍어 줄게요. 꼭 미드 포인트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단축키 쓰는 거 아시죠? 예, 무브 M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위쪽으로 올리면서, 네,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3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크게 했더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거는 이제 개념만 설명해 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무브, 여기다 갖다가 붙이면, 네, 되겠죠? 역시 곱하기 3. 안 되겠다. 3 말고 2로 할게요. 자, 곱하기 2.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때 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타일이 끊겨서 네, 지금 여기까지는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제가 요 타일, 요 타일, 요 타일, 요거까지 자, 만들어서 여기까지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세 개의 타일이 그 다음번에 여기가 다시 여기서 만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선을 하나 여기까지 내려주고 여기까지 내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지울 수 있겠죠? 자, 지워지고 지워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볼 텐데,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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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얘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반복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 패널하고 여기 이 타일하고 여기 타일은 서로 무늬가 이어져야 해요. 이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여기 까만 라인이 없어야겠죠? 여기 까만 라인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까만 라인을 예, 없애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우면 이제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지우면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이드를 시킵니다. 선택하고 네, 하이드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감춰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선택 하나씩 하나씩 하셔가지고 네 하이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레이즈 지우개 툴로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자 여기 이쪽에 다시 만나니까 얘를 클릭해주면 지워지는 게 아니라 하이드가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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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 부분의 라인이
네, 이쪽 위쪽이랑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쉬프트 누르고 하이드 시켜줍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뭘 하는 건가에 좀 의문이 생기시면 영상 다 끝까지 보시면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너무 이해 못 하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별건 아니에요. 내용이 별건 아닙니다. 또 여기도 네, 여기랑 여기가 만나기 때문에 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워줍니다. 이 포토샵으로 이게 옮겨갈 거기 때문에 지워주는 거예요. 포토샵으로 옮겨갈 게 아니라면 네, 그냥 여기 있는 게 붙어서 하나의 라인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그 스케치업에는 상관이 없는데 포토샵으로 가면 여기 라인, 네, 그다음에 여기 라인 두 개가 겹쳐져서 네, 표현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만 해주시면 일단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이 라인을 포토샵에서 예, 포토샵으로 가져갈 건데 자 먼저 뷰에서 스탠다드 뷰에서 탑 뷰를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8월 프로젝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8월 프로젝션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스타일 창을 열어주시고, 스타일 창에서, 디폴트 스타일, 네, 디폴트 스타일에 가셔서 히든 라인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히든 라인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있는 사이에 이 라인의 두께를 이제 늘리고 싶으시면, 네, 에디트에 가셔서, 네, 엣지, 네, 프로파일 있죠? 네, 여기서 2로. 네. 히든 라인을 해주시면 돼요. 히든 라인을. 그래서 히든 라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네, 저장을 해줍니다. Export 2D 그래픽. 네, 옵션에서 사이즈는 크게 변하실 거 없고요. 그냥 이대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단 여기 그 렌더링에서 안티알리아스를 체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꼭 풀어주시고요. 자, 이대로 네, 뭐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할게요. 자, 이제 스케치업에서 할 일은 다 끝났고요. 이제 포토샵에 가져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례니까 새로 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저장한 게 네, 이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타일을 만들 건데 먼저 크롭 버튼으로 네, 이미지를 적당히 잘라줍니다. 적당히. 네, 그 다음에 확대하셔서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다가 적당히 딱 맞춰주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딱 만날 거예요. 픽셀로. 네, 그 다음에 얘도 확대하셔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얘도 확대해서 그러면은 네 이렇게 네 우드 타일 네 우드 타일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나무 패턴을 집어넣을 건데 나무 패턴을 집어넣는 방식은 자 인터넷에서 이제 원하는 타일을 네뭐 이런 나무다 그러면 이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래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다시 걔를 네, 열어주죠. 네, 열어준 다음에 네, 원하는 사이즈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해준 다음에
여기 가서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쉬프트를 딱 누르면 수직으로 수평으로 딱 돌아가죠.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예, 고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싶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먼저 예, 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미지를 예,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뉴 예,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레이어가 두 개가 복사가 되고요. 얘를 맨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가려지겠죠? 이때 노멀을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라인만 보여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게 흰색 부분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먼저 매직 완드 툴, 네, 마술봉 이걸 클릭해 주시고 저처럼 톨러런스치랑 안티알리아스랑 컨티뉴까지 체크 다돼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 네, 위에 있는 라인만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 영역 안쪽이 선택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이 영역 안쪽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 있는 이 레이어 1번,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1번에 가셔서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자, 그리고서, 자, 여기서, 네, 이미지 부분 클릭하시고, 무브 버튼으로 얘를 드래그해서 다른 칸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봅니다. 네, 예, Alt 키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가 돼요. Alt 키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확대하셔서 예, 정확하게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해서 예, 이렇게 딱 맞춰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체인을 이제 풀어 주시면 체인을 풀어 주시면 이미지하고 마스크 둘 중에 제가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 이렇게 네, 이 마스크는 그대로 있고 이미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살짝 변화를 해주고 위치를 또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패턴이랑 이 패턴이랑 유사한 듯 하지만 조금 달라지는 게 되겠죠. 네, 같은 방법으로 네, 이 부분도 네,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가셔서 컨트롤 V. 자, 컨트롤 T로 방향을 바꿔주고 대충 여기다 놓고 네, 늘려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크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윗부분에 가서 매직 원드 툴 여기 클릭해 주시고 다시 이미지에 가서 마스크 네 순서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뭐 이제 또 가셔서 네, 요거 복사 요거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서만 잘 보세요. 여기서 먼저 복사 컨트롤 C 이쪽에 가서 컨트롤 V 네, 그 다음에 네, 컨트롤 T 네, 무브 툴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 T 컨트롤 T면 이제 이렇게 이게 생기죠. 얘를 돌리면서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딱 정확하게 90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떼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다 놔주시고 화살표 키로 네, 위치 세밀하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다시 네, 여기 라인만 있는 데에 가서 매직 마술봉 얘를 클릭하시고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선택이 됐죠? 다시 밑에 있는 이미지에 가셔서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속 타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모양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고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색 이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복사해서 놓고
네, 이렇게 놓고요. 네, 잘안 되면 확대해서 화살표키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네, 요게 지금 약간 한칸 모자라는데, 이런 경우는, 네, 이런 경우는 체인을 푸시고요. 체인을 푸시고, 네, 요렇게. 네, 이 부분, 아이고. 네, 이렇게 이쪽 라인을 전체를 가끔 이제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이 픽셀 하나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게 뭐네. 네, 이제 대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서 다시 이쪽에 가셔가지고 이쪽에 가셔서 네, 마술봉으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다 선택되죠. 네, 그 다음에 네, 마스크의 기능은 마스크의 기능은 흰색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흰색 부분이 보이는 거, 까만색은 안 보이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건 여기가 흰색으로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주신 다음에 페인트 툴로 여기다가 이렇게 덮으면 이 부분이 흰색이 되면서 이미지가 밑에 있는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죠. 자, 조금 헷갈리실 텐데, 네, 조금 뭐 천천히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컨트롤 U로 네, 여기 이미지만 클릭하시고 컨트롤 U로 네, 색깔을 살짝 밝게 네, 또는 네, 뭐좀더 어둡게 이렇게 조절하셔도 조금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계속 타일을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이제 애를 제가 확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가 놓을 거예요. 이걸로는 안될것 같고요. 네, 한 칸이 모자란 애였으니까 얘로 할게요. 자, 얘가 네, 다시 체인을 하고 복사해서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 놔야겠구나. 자, 여기다 놨어요. 제가 이렇게 놨는데, 자, 이렇게 놓으시고.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있는 이 라인이 여기 이 패널이 저 뒤에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Alt 키 눌러서 복사해서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계속 움직이면 Alt 그다음에 클릭하시고 쭉 이동하시면 복사가 돼서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갖다 놓으세요. 그럼 이쪽 패널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에다가 맞춰주시면 이 이미지가 여기서 이렇게 간 이미지가 여기 없는 부분이 여기랑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네. 이미지 복사하는 거는 네. Alt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예, 이동하시면서 Shift키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도록 해서, 네,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네, 여기 예, 온전한 타일 3개, 그 다음에 여기 잘린 애, 네, 여기 잘려 있죠? 여기 잘려서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타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요거를 네,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에 Save As, 그다음에 이제 JPG 파일로 해서 네, 저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업에 가셔서 네, 이번에 이제 스타일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야겠죠? 스타일을 다시 아키텍처럴로 바꾼 다음에 자,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 이렇게 사각형 그려 보시고요. 네, 퍼스펙티브 해주시고 네, 리버스 페이스로 면 뒤집어 주시고요. 네, 머트리얼을 입혀줄게요. 머트리얼 창에서 네, 여기서 이미지 베이스인 걸 말고 이미지가 없는 네, 이런 그냥 머트리얼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유지 텍스처 이미지 그다음에 제가 만든 타일 하나를 열기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미지의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지금 포토샵에 가가지고 볼게요. 여기 처음에 여기를 1200으로 잡았어요. 그럼 3개면 3600이겠죠. 그리고 얘는 100으로 잡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총 10개예요. 그럼 3600에 1000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가로 부분을 3600 하면 세로가 1000이 돼요. 네, 이미지가 비례대로 여기 체인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얘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주시면 3, 그, 예, 우리가 맞는 스케일에 맞는 바닥 타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저 되게 한 5분이면 될줄 알았는데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네, 타일 만드는 과정 한번 차근차근 한번 다시 보시고요. 마스크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조금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